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여전히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당과 사전에 논의가 됐었나요?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저하고는 따로 상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찌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워낙 윤석열 후보는 갈등 푸는 고리가 또 아니면 사퇴나 불출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윤석열이나 이런 데랑 소속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소신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보고 총선을 시작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숙고 끝에 본인께서 나름대로 결정하신 부분이니까요. 존중하고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용산과 이제 비대위의 갈등은 이걸로 좀 봉합이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와는 저는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마포을에 출마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선대위에서 역할이 아니더라도 비대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면서 당에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천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 네. 공천 심사가 공천 접수가 끝났잖아요. 네. 지역구를 다 정하셔서 신청하셨는데 네. 우선 추천을 하면 지역구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우선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해당 지역구에 신청한 분들의 경쟁력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낮을 경우에 현저히 낮을 경우에 그곳에 신청하지 않았던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공천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분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곳에 신청했던 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우선 추천입니다. 어제 5시까지 그 마감이었는데 그때까지 명단을 보면 그 신청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혹시 좀 왜 신청 안 했는지 등등 좀 알아보신 게 있는지. 어제도 따로 제가 연락하진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을 전해 오시거나 본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선관 선거는 사실 환경 운동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김정일 비대위원이 출마 선언한 것에 따라서 이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선거 전략을 짜고 지역구마다 선거 컨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천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을 구성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다른 지역에 신청한 분이라도 해당 지역에 우선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분으로 공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천 기준에 의하면 우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분 중에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